건축과 예술을 사랑하시는 우리 아티스트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현찬아트의 현찬입니다. 이제 정말 정말 2020년이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정말 어떻게 2020년이 흘러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저랑 같은 상황이었겠지만 분명 우리는 2020년을 맞이하면서 기대와 설레임으로 시작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저뿐만 아니라 우리 구독자분들도. 그래서 예전에 라이브하고 댓글로 소통하고 할 때도 분명 2020년에는 새롭게 달려보자, 열심히 나아가보자 이러면서 소통하고 그랬는데 정말 우리의 그 기대와 설레임을 가로막는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많이 패닉되고 또 절망감에 빠져가지고 앞으로 제대로 나아가지 못했던 것 같고 또 여러 가지로 제약이 많다 보니까 특히나 대학생분들은 캠퍼스 생활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또 고등학생분들은 제대로 된 컨디션으로 제대로 된 상황 속에서 공부하지 못하고 시험조차 온전하게 보지 못했던 그런 모습들을 볼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직장인들은 출근을 하고 야근을 하며 고생했던 순간들이 저는 떠오릅니다. 누구나 쉽지 않았죠. 모두에게 어렵고 절망적인 순간들이었습니다. 분명 이런 위기의 상황 속에서도 누군가는 그걸 기회로 발판 삼아 성공해서 잘된 분들도 분명 있을 겁니다. 이런 어쨌든 절망과 많은 분들이 힘들어했던 이 시간 속에서 우리는 어쨌든 잘 버텨온 것 같습니다. 우리 구독자분들도 취업과 진학과 또 여러 가지 도전들 속에서 분명 고생 많이 하신 거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고생하셨다고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 상황이 앞으로도 계속 지속될 걸로 우리는 예측을 하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우리는 계속 삶을 이어나가야 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비록 광고이지만 정말 정말 제가 진심으로 정말 관심이 있었던 클래스에 대해서 오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때마침 제 채널이 이 클래스와 성격이 맞는 것 같다고 이야기해 주셔가지고 이 담당자분께서 저를 아주 기분 좋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제 2020년 마지막 영상에 이렇게 광고 영상으로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치만 뭐 여러분들에게 도움 안 되는 영양가 없는 그런 광고가 아닙니다. 정말 우리가 이 어려운 코로나의 위기 속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희망을 갖고 어떻게 생각을 하며 나아가야 할지 그런 고민들에 대한 해답을 찾아볼 수 있는 그런 기회의 장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는 거니까 눈과 귀를 집중해서 저와 함께 한번 즐겨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관심 있는 분들은 이 클래스에 대해서 한번 더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화면 같이 보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타트! 자, 서론이 길었습니다. 자, 제가 소개해 드릴 클래스는 그랜드 마스터 클래스입니다. GMC라고 불리나 봐요. 희망의 증거라는 주제로 2021년에 그랜드 마스터 클래스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날짜는 2021년 2월 27일 토요일에서 28일 일요일 이틀간 진행이 됩니다. 세상을 바꾸는 질문이 모이는 곳, 그랜드 마스터 클래스 2021. 아시아 최고의 생각 축제, 그랜드 마스터 클래스가 돌아옵니다. 뭔가 아주 화려하게 소개를 시작하고 있네요. 리뷰도 있어요. 많은 의미 있는 질문들도 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큰 행복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모든 분에게 이 강연을 추천합니다. 벌써 5회째 매년 참여하는 지식 공유의 장, 매해 기대되는 연중 행사다. 20명의 훌륭한 연사님들의 그동안 쌓아온 지식의 발자취를 직접 눈과 귀로 접할 수 있는 황홀한 시간이었습니다. 강연은 끝났지만 나의 질문은 이제 시작되었다. 최고의 강연 축제였습니다. 리뷰만 보면 아주 일단 기대가 됩니다. 벌써. 자, 여기 간단한 소개글이 있네요.
내가 온전히 나로서 살아가는 최고의 방법은 자신의 인생에서 반드시 답해야 할 질문을 용기 있게 만나는 것입니다. 그랜드 마스터 클래스 빅 퀘스천은 최고의 석학과 각 분야의 마스터, 이 시대의 지성인들이 함께 모여 인류와 시대의 큰 질문에 대해 함께 토론하고 사유하는 아시아 최고의 생각 축제입니다. 어느 곳에서도 만날 수 없는 연사들과 삶에 대한 치열한 질문들로 가장 뜨겁게 자신의 인생과 이 시대의 질문을 던질 수 있는 장이 펼쳐집니다. 아주 기대감을 한껏 끌어올리게 하고 있죠. 더더욱 이 클래스의 라인업이 기대되게 되는 순간입니다. 저도 아직 이 클래스의 그 라인업에 대해서 자세히 보지 못했습니다. 제가 몇몇 분을 보고 깜짝 놀라긴 했지만, 제가 분명 모르는 분들이 더 많을 거예요. 그렇지만 한번 기대감을 갖고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희망의 증거라는 주제로 펼쳐지는데요. 여기에 어떤 주제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밑에 있는 링크를 보시고 들어가서 한번 자세히 봐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우리는 드디어 기대하고 기대하던 라인업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어령 님이시네요. 시대의 지성, 한국의 스승이라고 불리나 봐요. 그리고 두 번째, 졸리. 이분은 제가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졸리 님. 제가 이분 때문에 이분의 영상들을 찾아보다가 주식에 더 관심을 갖고 주식에 투자하게 된 어떻게 보면 동기부여를 저한테 준 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요즘에 아주 대세죠. 네. 그리고 노소영님. 예술과 기술을 함께 그리는 아트 센터나비 관장님이라고 하네요. 네. 저도 잘 누군지 모르는데, 예술과 기술을 함께 그리는 어떻게 보면 융합이죠. 그런 시대 흐름이 융합의 시대잖아요. 그래서 더더욱 우리한테 필요한 주제일 것 같아요. 우리도 건축과 어떻게 보면 건축을 볼때 예술과 기술이 하나로 합쳐질 때 더더욱 멋진 게 나올 수 있잖아요. 그리고 예술을 실현해내는 건곧 기술이고. 그래서 아주 우리한테 중요한 강연이 또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천종원님, 이분은 또 우리가 뉴스나 영상을 통해서 많이 뵀던 분인데, 호통 속의 미래를 담는 소년범의 아버지라고 불리네요. 그러니까 이게 어느 한 분야의 석학이 있는 게 아니라, 정말 다양한 분야의 석학들과 마스터, 그리고 지성인들을 다한 자리에 모인, 정말 지식 축제의 장이라고 할수 있는 거, 정말 맞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근우님. 인생의 지혜를 전하는 50년 정신과 전문의. 벌써 지금 위에서부터 보면은, 뭐, 지성, 그리고 경제, 투자, 그리고 예술과 기술, 그리고 소년범의 아버지. 이거는 법조계 쪽 얘기죠. 그리고 정신과 얘기. 정말 벌써 다양한 분야들이 이렇게 합쳐지고 있어요. 그리고 김미경님. 이분은 우리가 잘 알죠. 매체에서 많이 노출되고 여러 방송에서도 나오는 분이고 책도 있잖아요. 리부트 뭐 이런 책이라든가. 저도 이분에 대해서는 옛날부터 많이 접했던 분이어서 또 기대가 되는 분 중에 한 명입니다. 위기에서 기회를 낳는 국민 강사. 그리고 이정모님. 이분도 방송이나 뭐 이런 어떻게 보면 여러 뭐 잡지라든가 저널 이런 데에서 많이 노출이 되셨던 분인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과학의 대중화를 꿈꾸는 국립과천과학관 관장님이시랍니다. 네. 얼굴이 굉장히 낯이 익고 방송이나 이런 매체에서 많이 봤던 걸 기억합니다, 저는. 그리고 이병률님. 우리의 삶에 언어를 부여하는 시인, 문학까지. 진짜 우리가 정말 하나의 사고에 갇히지 않고 다양한 분야의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정말 우리가 다양하게 머리의 생각을 열수 있는 그런 기회가 펼쳐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기대가 되고, 저도 이 그랜드 마스터 클래스를 꼭 참여해서, 볼 생각입니다. 저도 너무너무 기대가 돼요. 진짜 우리 삶에 있어서 방향성을 제시해 줄수 있는, 또 우리 각자의 삶의 비전에 대해서 한번 방향성을 고민해 볼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날, 28일, 일요일. 라인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우리 이국종 외과 의사님. 생과 사의 경계를 함께하는 외과 의사. 아, 이분은 우리가 정말 많은 분들이 다 아시고 모르는 분들이 아마 없으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와, 이분의 강연은 진짜 꼭 듣고 싶어요. 제가 이분의 유튜브 영상이나 뭐 뉴스 매체 이런 것들을 한때 많이 찾아보면서 정말 존경했던 분 중에 한 명인데, 아, 좋은 기회로 좋은 내용들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많이 기대가 됩니다. 네. 자, 유현준 건축가도 있네요. 우리 건축에 대한 얘기도 있어요, 여러분. 공간 속의 삶과 문화를 설계하는 건축가, 유현준님. 와. 여러분들은 이미 이 책으로 유현준 건축가가 어떤 생각을 갖고, 어떤 마인드를 갖고, 이렇게 설계를 하고, 사회적으로 공헌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지, 여러분들 다 아시니까, 네, 아마 재밌는 그 다른 라인업들보다도 가장 이해도가 높을 수 있는 그런 강연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노희영님, 브랜드의 생명을 불어넣는 브랜드 전략가라고 하네요. 저는 솔직히 처음 뵙는데, 이런 것도 기대가 돼요. 왜냐면 요즘에는 저 자체도 현찬아트라는 브랜드를 만들어내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브랜드의 생명을 불어넣는다 이런 키워드를 보면 벌써 기대가 돼요. 내가 유튜브 채널 운영하는 브랜드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리고 그거 꼭 이런 걸 채널 운영하거나 뭐 사업을 하지 않더라도 이제는 자기 자신을 브랜드화해야 하는 사회이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 우리가 함께 보면은 보고 배울 점들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김영성님, 한 시대와 진리를 품은 백세 철학자라고 하네요. 철학까지 나왔어요, 이제. 정말 우리가 다양한 분야를 진짜 한 자리에서 만날 수 있다는 거는 이건 진짜 아주 좋은 기회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인재진님, 자라섬의 꿈의 무대를 실현시킨 공연 기획자, 공연 문화까지. 와. 근데 이분은 개인적으로 어떤 기사였는지 뭐 어떤 건지 잘 모르겠는데 이분의 글을 하나 읽었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얼굴을 사진으로 봤던 기억도 나고요. 그래서 뭔가 더 반가울 것 같고 좀 흥미롭게 볼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박영숙님, 미래에서 희망을 발견하는 미래학자. 와,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데 또 희망적인 내용을 들을 수 있으면 우리한테 당연히 좋겠죠. 이 각박한 세상 속에서 희망을 준다고 하니까, 네, 좋은 얘기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주님, 인류 사회의 미래를 통찰하는 멘토. 마지막은 멘토로 끝을 맺나 봐요. 진짜 왜그 리뷰에서 강연이 끝났지만 나에게 질문이 시작됐다. 뭐 이런 내용들이 왜 나왔는지 이해가 갈것 같아요. 이제 이런 좋은 강연들을 모든 분야에서 다 들었는데, 그럼 이제 나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살아갈 것인가라고 스스로에게 고민을 던지게 될것 같다는 생각이 진짜 많이 들고, 스스로 그 생각들을 깊게 고민해보고 정리해보면 제 삶에 있어서 어쩌면은 터닝포인트, 그리고 내 삶을 조금이라도 변화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될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아주 작은 기대감을 갖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라인업에 대해서 알아봤고, 부가적인 정보에 대해서 한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토요일과 일요일의 라인업이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고요. 이제 가격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프라인 티켓입니다, 먼저. 네, 오프라인 티켓, 양일권, 알석 15만원, 일일권은 9만원, S석은 양일권 12만원, 일일권은 8만원, 양일권 A석은 9만원, 그리고 일일권은 6만원. 그게 싼 가격은 아니지만, 어떻게 보면 뮤지컬 한편 보고, 우리가 오페라 한편 보고 하는 그 가격입니다. 근데 그거를 양일권으로 이렇게 볼수 있다라는 거는 괜찮은 가격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저렴하지 않은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게 끝이 아닙니다. 자, 여기 이제 좌석 배치 같은 건 관심 있으신 분들은 링크 들어가셔서 찾아보시고요. 우리에게 중요한 건 이거 같아요. 온라인 티켓이 있습니다. 온라인 티켓. 온라인은 8만원입니다. 8만원. 내손 안에서 만나는 그랜드 마스터 클래스. GMC 2021은 온라인 생중계와
VOD를 통해 어디서든 편하고 쉽게 시청할 수 있습니다. 진짜 너무너무 좋은 기회 아니에요? 이거야말로 진짜 위기 속의 기회라고 생각을 해요. 코로나 때문에 오프라인으로 갈수 없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아주 똑똑하고 현명한 방법이지 않나. 근데 또 원래 오프라인 가격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시청할 수 있다라는 거. 이거는 아주 이거야말로 희망과 기회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생중계 참여 방법 여기 이제 또 필요하신 분들은 링크 타고 정보 보시면 되고요. 자, 이런 내용들은 이제 자세히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시간과 로케이션, 타임 로케이션 여기 나옵니다. 경희대학교 평화의 전당에서 펼쳐집니다. 2021년 2월 27일 토요일, 그리고 2021년 2월 28일 일요일, 이렇게 이틀간 진행이 되는 행사입니다. 그랜드 마스터 클래스 2021. 우리 놓치지 말고 마음이 끌리시는 분들은 한번 참여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강요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광고잖아요, 광고. 네, 아, 이런 역사도 깊은 네, 그런 마스터 클래스고요. 아주 네, 즐거운 축제가 될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지금까지 2021년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에 대한 질문, 그 답을 찾아보는 좋은 컨텐츠가 될수 있는 그런 그랜드 마스터 클래스 2021이라는 주제를 여러분들에게 오늘 소개해 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시고 마음이 가고 끌리신다면 한번 준비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기회인 것 같습니다. 저도 꼭 참여할 예정이고요. 또 좋은 기회가 생긴다면 여러분들에게 또 아주 어떻게 몰라요. 아직 모르지만 또 좋은 기회로 여러분들에게 이 그랜드 마스터 클래스에 참여할 수 있는 또 기회가 갈 수도 있으니까 많이 시청해 주시고 많이 링크 타고 가서 관심 가져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정말 2020년 고생 많으셨고 2021년은 현찬학트 채널과 함께 여러분들의 진로와 그리고 삶 속에서 있는 모든 많은 일들을 함께 소통하면서 긍정적으로 우리 잘 보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하는 일더잘될수 있도록 제가 좋은 정보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뭘 여러분들의 삶을 대신 살아드릴 순 없지만 여러분들의 삶에 동기부여가 될수 있는 좋은 채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2020년 정말 고생 많으셨고 새해 복 미리 많이 받으세요. 그럼 여러분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안녕!